신라사태의 리메이크 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일주일 전.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은 사우나 청소 날이군. 청소 도구함에 양동이가 있으니까 수건 회수를 좀 부탁해도 될까? 잘하라고. 가와이 ですね. 마우스가 너무 빨라. 코브값 좀 높일까? 약간 답답할 수 있으니까. 너무 높였다. 이 정도? 좋아. 소인은 무료. 중인은 150엔, 1500원. 대인은 5000원짜리 목욕탕. 저렴하다. 매너를 지키지 않는 분은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 규칙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신충은 저희 목욕탕에 오실 수 없습니다. 역시 문신은 사회 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이 문신을 혐오하는 정서, 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문신충 없으시죠? 예. 지금 문신충 계시면 당장 방송에서 나가주세요. 예. 나가세요.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나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문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30달이 공겜방. 뭐야, 전부 문신 중이었던 거야? 다음. 수영복 착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잠수도 안 됩니다.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사우나에서 잠을 자지 마십시오. 맞아, 사우나에 잠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사람이 샤브샤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욕탕 안은 촬영 불가입니다. 당연하죠. 염색하시거나 머리를 자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다 있다. 마우스가 너무 빨라. 얼마나 낮춰야 되는 거야? 뭐지? 소리가 갑자기 확 바뀌는데? 아,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 그래픽 진짜 많이 좋아졌다.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소래 눈이 없어. 근본 없네. 소래 눈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사람 체액 같은 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네. 대나무 자리에. 거지 같은 목욕탕이네. 욕창 환자가 있나. 그러니까 양동이 화장실인가 봐. 와, 구식 선풍기. 개 좁아. 왜 그래? 하지 마!
뭐야? 뭐야? 뭔 머리카락이야? 으아! 왜?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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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어! 아니 처음부터 놀래킥이 있어 이거? 아니 뭔데? 엄마. 아 다 꿈이었어? 모두 꿈이었던 게야? 엄마! 아! 아 씨발! 전화 전화! 뭐야 이거? 이상해 게임이. 엄마!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퇴소하고 처음이네요. 다들 건강하죠? 저요? 그렇군요. 그 네? 네 네 아 그랬군요. そう 소ですか? そうなんだ? そうかな? 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시설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한다. 시골에 있는 목욕탕인 것 같지만 나 도시락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까? 비가 엄청 오는군. 아파트로 빨리 가자. 202호가 내 방이라고 있어. 비가 엄청 내리는구만. 어? 아가씨. 아가씨, 뭐 하세요? 아가씨? 아가씨? 뭐야? 왼쪽 뺨에 검버섯 두 개? 이건 아가씨가 아니야. 저건 필시 할 맛이야. 에이 어디서 담배를 피고 있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말이야. 에? 말할 줄 몰라 당신? 아까 202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난 또 집 주변 돌아보는 거 좋아하니까. 뭐가 없구만. 아, 이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 감사해. 이런 저걸 남겨놨네.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같은 이 사람들도. 샤라웃이네, 샤라웃. 샤라웃을 해놨네. 오호. 쏙 갔나? 응? 문이 잠겼잖아. 열쇠를 찾으러 가야 되겠구만. 어? 뭐야? 마이나씨, 잘 찾아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목욕탕은 이 아파트에 맞은 편인데 가까우니까 다니기 편하겠지? 마이나씨의 방은 이 건물의 202호야. 낡은 건물이지만 내부는 꽤 깔끔하다고. 마이나씨는 24살이라고 했던가? 네? 3일 뒤에 24살이 돼요. 고시구나. 오메데토. 축하해, 미리. 이 마을에 젊은 사람이 와줘서 아주 다행이야. 자, 방의 열쇠라네. 준비가 되면 바로 목욕탕으로 와줘. 그럼 이만.
들어가세요. 미친 노인네가 말 걸고 지랄이야. 내 나이랑 지랑 무슨 상관이라고? 어우, 방 더러운 거 봐. 왜? 이게 뭐야? 오케이, 캐리어를 놓고. 오, 난 거울에 비치지 않네. 왜? 저거 좀 자르게. 뭐? 피부도 잠시만 옮겨줄 수 있나요? 여기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채팅창이. 좀 거슬려서. 됐습니다. 플레이 하시죠. 뭐야, 쓰레기통에 넣는 게임이야? 깔끔하다고 했는데. 응? 바닥에 웬 고양이 손톱 자국이 있는 거야? 설마 여기 고양이가 있나? 에옹스가 있다고? 에옹!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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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씨발! 고양이가 없어. 쓰레기 버렸다. 나이스. 이것도 쓰레기? 좋았어. 난 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난 발로 쓰레기를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지? 제작진이 귀찮았나 봐. 쓰레기를 비우러 가야겠구만. 분리수거는 보통 1층에서 하죠. 어! 아니, 원숭이 소린데 이건? 뭐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보통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데, 못 사는 동네는.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이거? 졸라 멀리 있나 봐. 아, 좋았어. 이제 출근 해볼까? 첫 출근 날. 아이, 왔네.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업무를 설명할 테니까 먼저 카운터에 들어가 봐. 아, 저 여자군요. 그래, 미친년아. 내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내가 손님 역할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역할극 시작이야. 손님이 일단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를 내겠지. 자, 그리고 손님에게 물어보면 손님이 필요한 걸 다 말해주니까 뭐 이거저거 챙겨서 바구니에서 넣어가지고 주면 된다. 부탁받지 않는 것은 넣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네 월급에서 깐다. 네? 근데 저한테 뭘 부탁하셨죠? 바디워시랑 물티슈랑 면도기요? 바디워시 코팅형 방해 죄송해요. 출첵합니다.
아우 해피님 어서오세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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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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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워시랑 물티슈 뭐 필요하다 그랬죠? 영감님? 면도기 면도기가 여깄네요. 싸구려 면도기 삼중날 턱주갈이 베일 수 있어요. 영감님은 주름이 많이 늘어져서 살이 탱탱하지 않아서 베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때?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손님을 받으면 된다. 증인이 아, 업무 설명하기 존나게 귀찮구만. 씨발, 목욕탕 때려치든지 해야지. 보일러실에서 할 일을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라. 중요한 업무라고. 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어버려. 약간 미지근하네. 보일러실에서 온도를 좀 올려봐라. 네. 영감님 영감님 아니 저한테 이거 보일러실에서 온도 올리라 했고 아저씨 할아버지가 오면 어떡해요? 어? 눈이 왜 그래요 영감님? 백내장이 오셨나요? 영감님 얼굴이 마치 감자 같아요. 영감님 됐나요? 엄마 깜짝이야.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이 불편하게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누가 요즘 이런 걸 쓴다고. 존나게 귀찮잖아요 영감님. 아주 씨발 손님들 이거 버리라고 그냥 존나게 넣는 거죠. 안 그래요 영감님? 가만 있어봐요. 손님들 전부 샤브샤브 만들 거예요. 아주 불타올라라. 영감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주 불질러버릴 거예요. 어때요 영감님? 야 이 미친년아. 야 이 개같은 년아. 가만 있어봐요. 남자만 불타 죽을 수 없지. 여자도 불타 죽일 거예요. 여자도 온몸을 익혀버리는 거죠. 샤브샤브처럼요. 다 익혀버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전부 불타 죽어라. 어떠세요? 잘했어. 버그 걸린 거 아니겠지? 아니 뭐야 이게?
영감님. 자, 오후로의 온도는 그래, 아주 마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잘했다. 위에 레버를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아래 화로에 장작을 넣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장작 말고 다른 건 지독한 냄새가 나니까 넣지 말라고. 적정 온도는 오렌지색이야. 거기에 맞춰라. 지금은 남탕 온도가 낮으니까 올려야겠지. 무슨 소리예요? 남탕 온도 존나게 올라갔는데 치매가 오셨나? 됐죠? 손님들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 욕탕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라. 그리고 카운터 위에 있는 모니터로도 확인할 수 있어. 다음 업무를 알려줄게. 아이씨, 왜 귀찮아. 영감님, 다음은 정서야. 제일 중요하지. 그 마감할 때 음악이 흘러나오면은 그때가 네 정서 시간인 줄 알아라. 오늘은 청소할 곳을 알려줄게. 오늘은 욕조 청소야. 먼저 남자 탈의실 청소 도구함에서 배수구 오프너와 브러쉬를 가지고 와라. 오프너로 물을 빼고 얼룩을 브러쉬로 문지르면 그만이야. 내 앞에 있는 욕조만 지금 한번 해보자. 여기요? 알겠어요. 어우, 더러워. 영감님,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빨리 해, 이 시발년아. 알겠어요. 좋아. 지금 청소한 곳은 오늘 또 하지 않아도 돼. 마감 시간이 되면 내가 알려주러 오마. 이외에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겠다. 중요한 걸 깜빡했구나. 알고 있겠지만 목욕탕에는 규칙이 있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손님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돼. 이거 집중해야 된다. 네가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어. 목욕 중이라도 말이야. 목욕이 끝나고 나서 발견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 규칙은 카운터 뒤에 붙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손님을 받도록 해라. 뭐 너도 상식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내가 운영하는 곳이지만 여긴 참 젖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너 같은 알바년을 쓰는 거야. 난 이만 가볼게. 어? 벌써 오셨군.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새로운 알바생. 바디워시요. 머리는 안 감으세요? 바디워시죠. 머리 감으면 기분 좋아. 네, 잠시만요. 여기요. 나이로 문 부터 귀여워요. 가와이.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일하기 찜찜하지 않으세요? 닥치세요. 새로운 알바생인가 보로구만. 응? 샴푸, 물티슈, 수건, 면도기 내놔. 그치만 손님은 이용하실 수 없어요. 염색을 하셨는데 저 안에서 염색하신... 잠깐만, 염색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면 괜찮잖아. 문신 음주가 아니니까. 샴푸, 물티슈, 수건, 면도기 다 내놔.
잠시만요. 아, 떨어졌다. 괜찮죠? 뭐라고? 아이, 버리기 아깝잖아요. 새 걸로 줘, 씨발려나. 아, 욕질이야, 씨발 개새끼가. 여기요. 어? 샴푸, 물티슈, 아 수건. 아 잠깐만요, 바디워시 뺄게요. 죄송합니다. 멍청한 년. 네 가지 주는데도 한참 걸리는구만. 어디서 이런 년을 알바로 뽑아가지고. 노인네도 뒤질 때가 됐나. 오마이. 에이, 최근에 들어온 직원인가? 대답을 해. 짜증나네. 역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남자를 카운터에 세우라고. 여자 말고. 젠장. 어머 웃겨. 미친 일남충 새끼가. 그래도 손님 있긴 있구나. 온도도 적당하고. 어, 여탕은 아주 팔팔 끓고 있구만. 좋아. 여탕 온도 좀 낮... 엄마! 엄마!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아... 엄마! 아, 왜 저러시지, 저 손님? 일단 온도 좀 낮춰야겠다. 여탕 온도가 너무 높아요. 좋았죠? 온 김에 남탕 온도를 좀 올려주고 가야지. 죄송해요. 이 아저씨가 내 엉덩이에 만졌던. 이런 놈이 있는 목욕탕에 누가 오겠어.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이상한 놈은 쫓아내라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야지, 알바생. 저기요.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옆에 있는 돼지가 궁뎅이가 토실토실해 보여가지고 내가 안 만질 수가 없었다고. 젠장. 멋진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헐, 수치스러워. 정말 미친놈들이 많은 곳이구나.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지? 어, 여기가 여탕 쪽. 어, 그러네. 특이하구만. 엄마, 깜짝이야. 하이, 하이. 수건, 물티슈. 들어가세요. 수건 안 닦으실 건가요? 잔말 말고 수건 내놔.
그치? 와카이 히토야네. 젊네. 새로운 아르바이트? 우린 여기 자주 오니까 우리 얼굴 기억해둬. 앞으로 잘 부탁해. 인연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아 미안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관상충이라. 아닌데 뭐 나쁜 할 만한 건 아니야. 우리 둘이 자주 오니까 그냥 기억이나 해두라고. 근데 말이야, 아까부터 봤는데 뭔가 좀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누구였더라? 예전에 일했던 애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 그래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글쎄 모르겠어.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진짜 닮았구나. 옛날 종업원 얘기하는 거지. 그러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만뒀더랬지.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야. 에휴 아무튼 관상이 참 족같네. 여기 안 어울려. 뭐? 아유 알바만 잘하면 됐지 뭐 카운터만 잘 보면 됐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신경 쓰지 마. 힘내. 오, 딸깍 한 번으로 보충되는구만. 남탕 청소나 해야겠다. 아까, 뭐야. 아, 엄마. 아, 여기 있는 기구들은 왜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지멋대로 작동하고 치라리야, 치라리. 어서오세요. 뭐야, 이렇게 창백해? 안녕하세요. 수건, 면도기. 물티슈, 바디워시 주세요. 아, 네. 수건... 물티슈... 바디워시... 그리고 뭐 달라고 하셨죠? 수건, 면도기, 물티슈, 바디워시... 면도기까지 드렸어요. 뭐래? 레이 띄운다게다. 여기 처음 본 얼굴이네요. 요 근처 아파트 사시죠? 별 미친 새끼를 다 보겠네, 씨발. 죄송해요. 죄송해요. 씻으세요. 할머니들 제발 좀 몸 좀 닦고 다니세요. 이 밑에 물이 아유 정말 하루 이틀 오신 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잖아. 수건 샴푸 주세요. 수건이랑 샴푸랑. 안타. 여기서 오랜만에 보는 젊은 여잔데 시골에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어디서 왔어요? 내 말 무시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여자네 이거. 나는 도시에 와서 고생하는 중인데 똑바로 해요. 아 저기 안에 들어있는 저 산 송장들이랑 같이 목욕을 해야 되나요? 아우 같은 탕에 들어가기 싫어. 냄새 나잖아요. 안 닦아지는데? 물이 말랐나?
뭐지 그 남자 나갔나? 온도계, 그러니까 온도계 조절해야 될 것 같아. 어휴. 희한하네. 잘 씻고 계시죠? 엄마! 어! 아, 씨발 놀래라. 어우, 씨엣. 샴푸랑 바디워시랑 면도기 주세요. 어, 근데 면도기가 왜 필요? 그런 건 여자끼리 묻지 않기로 해요. 네, 알겠어요. 야호. 방금 들어갔던 남자 있잖아요. 되게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목욕탕까지 따라왔어요. 여기는 혼욕탕 아니죠? 아, 뭐야, 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야. 아, 뭐야. 아, 지금 멋대로 물건이 움직여. 엄마! 아, 나 왜 이래. 아, 나 짜증나. 오, 진짜 이쁘시다. 어, 샴푸랑 면도기랑 바디워시 주세요. 젊은 알바생이시네요. 전 여자니까 잘 씻고 계신지 확인 좀 할게요. 예, 목욕탕 관리는 해야 되니까. 문신, 문신! 어, 문신! 어, 잠깐만. 나가주세요. 아. 나 이 게임 완전 잘못하고 있었네. 와, 위에 있던 게 경고 표시였어. 오면 안 되는 사람들. 아, 바로 따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구나. 수건만 줘. 저기 뒤에 있는 애기 7살 미만이에요?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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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몇 살이니? 에이 꺼져요 씨발. 7살이라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을 텐데요. 어, 그러니? 문신 없으시죠? 재수없게 아까부터 뭘 쳐다봐요. 씨. 그래 씻어라 좀만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남탕도 좀 청소 좀 하자. 어 이게 안 되네. 말라버린 건가? 청소 너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나봐. 청소를 너무 안 했나봐. 온도 적당하고 아 진짜 이 아줌마 대박이네. 아 뭐하는 거예요. 물 질질 흘리고. 아씨 치우는 사람 어지는 사람 따로 있네. 어? 음악 나온다. 즐거운 청소 시간. 애기 나갔나? 오늘 아주 첫날인데 엉망진창으로 했구나. 내일은 잘해봐. 청소해. 청소 끝나고 목욕도 하고 가고. 아, 손님들이 씻고 있을 때 들어가도 되는 줄 내가 알고 있었나? 몰랐지. 엄마! 어! 개새끼야. 야 마! 아씨 이 목욕탕에는 유령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야 너 엄마 아까 집에 갔잖아. 엄마? 엄마 나 엄마 없어요. 이런 엄마 없는 녀석을 봤나? 없어? 엄마 없어? 없어요. 어쩐지 엄마가 없어 보이더라. 깨끗하네 여긴. 어? 오늘 영업 끝났는데요? 예, 違うんです. 私は ここの従業員で. 직원은 난데 누가 직원이라는 거야? こちらのオケが足りないので 私の方に投げてもらえませんか? 바구니 바가지를 던져 달라고? 아니 미친 여자 아니야. 나 말고 직원이 또 있었어? 하하하하. 왜 이래 나한테 진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친절하네. 급히 말수가 없어졌다. 아, 이제 다 했고 샤워나 해야겠다. 이게 나라고? 누구세요? 근데 내가 더 무섭게 생겼어. 내가 더 무섭게 생겼어. 뭐야? 기계. 어, 고양이.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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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퇴근해야겠다. 어? 뭐야? 나 다시 썼잖아. 고양이 잡으러 가야 돼, 설마? 어?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이거 진짜 아니잖아. 어? 이거, 이거 아니잖아. 왜 이래, 나한테. 아, 진짜. 아, 제발. 아, 나 진짜, 아, 피곤해. 원숭이? 어, 뭐야? 무슨 스토리지? 아, 꿈이었구나. 아우, 또 일어나니까 출근 시간 됐네. 아, 어제 그게 뭐였지? 꿈인가? 속옷을 먼저 입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왜 안 되는 걸까? 입고 싶네, 이거. 진짜 바로 출근한다고? 아니, 워라벨 없다고? 워라벨 구현 안 돼 있다고? 어, 아까 그 할머니잖아. 목욕탕 앞에서. 이 할머니 뭔가 복선 같아. 중요 지병 지명 수배. 신장 180cm. 마른 체형에 짧은 머리. 마루 히사 토오루 23살. 이 남자 얼굴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왔냐? 아유, 그래, 어제 고생했다. 뭐 네가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서도 정서도 아주 잘해놓고 갔더구나. 오늘도 조뱅이 칠 준비됐지? 그 누구더라? 그 레이라는 남자 있잖아. 많이 마셨던 모양이야. 이래서 젊은 놈들은 가끔이긴 하지만 정말 골치 아프군. 아, 어제 그 잘생긴 남자요?
술 먹고 목욕탕에 왔었나 봐요. 죄송해요. 확인 못했어요. 근데 목욕탕에 원숭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숭이? 시골이니까 원숭이가 사람보다 많을지도. 여기선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냥 신경 꺼. 오늘은 벽 좀 닦아라. 타일. 청소함에 다 넣어놨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아, 그리고 오늘 그 단골분 오실 거야. K27이라는 분인데 오랜만에 와주시는 건데 언제 오시는 건지 계속 기다렸거든. 양복 입은 무서운 느낌의 남자야. 반드시 그 남자 들어가게 해줘야 돼. 부탁한다. 에? 양복 입은 좀 덩치 큰 남자가 들어온다는 건가? 어어. 손님 안 받고 뭐해? 아,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시네요. 물티슈랑 샴푸랑 면도기랑 바디워시 좀 줘. 물티슈, 바디워시, 샴푸, 면도기. 안 나? 아따, 느려 터졌네. 아유, 젊다고 손이 빠른 건 아닌갑네. 빠리빠리다게 움직여야지 요즘 애들은 원. 에휴, 단디해라. 문신 없으시고? 예, 안녕하세요. 물티슈랑 수건이랑 샴푸랑 바디워시 주세요. 뭐죠? 저기 몸매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좀 더 날씬해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리는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여자 주제에 요리도 못한다고? 여자는 집안일 육아가 완벽해야지. 이런 미친 시발 일남충을 봤나 이거? 그래도 얼굴은 이쁘니까 제 여자는 될 수 있겠네요. 됐거든요. 헤헤. 부끄러워하기는. 귀엽네요. 아, 뭐 그건 됐고 목욕이나 할게요. 뭐야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자 좀 막 들어갔고 물기 닦아야 돼. 어? 안 닦여 안 닦여. 문신 없으시죠? 이제 되네. 안녕하세요. 면도기랑 바디워시랑 수건이랑 샴푸 좀 주세요. 대머리시네요. 샴푸가 왜 필요하시죠?
이런 휘발년이 죽고 싶어? 개 같은 년이 너 오늘 처음 일하냐? 오늘 손님 많이 왔어? 아, 뭐 그냥 아우 대꾸해주기 싫어. 알려줄 수 없나? 그래도 아예 없진 않겠지 뭐.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저 아저씨 왜 저래? 아이씨, 물을 틀어놓고 나가면 어떡해. 미친 아저씨야. 물 낭비하고 있어. 비켜주겠네. 네. 어, 잠깐만. 나가주시죠. 에이, 사진 찍으면 안 되나? 나가주시라고요. 에이, 마지막으로 네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 뭐야? 이거 이상한 게. 오직 가까이 오지만 내가 알아서 나갈게. 예? 어, 뭐야?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대머리 아저씨, 그냥 가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서 손님 안 받고 뭐해? 수건, 물티슈, 바디, 면도기. 수건, 물티슈, 바디워시, 면도기. 어째서 너 같은 여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 그 사장 새끼가 내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땐 받아주지도 않더니 젊은 여자애라니까 그냥 쓰는 거 봐. 근데 너 잘 들어도 이 목욕탕 일 쉽지 않아. 아무리 할머니라도 문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세요. 아, 근데 아까 빡빡이 아저씨가 나 사진 찍고 되게 놀라던데. 뭐가 있는데 그래? 내 뒤에 뭐가 있었어? 왜 그래, 무섭게. 온도 체크 한번 하고 와야겠다. 장작 한 3개씩 넣어놓고 와야지. 어휴, 여탕. 나는 근데 내가 실수한 것들이 게임 엔딩에 약간 변화가 있을까봐. 이게 또 엔딩이 여러가지 나뉘고 하거든, 요즘 게임들은. 어, 뭐야? 어, 온도가 너무 높다. 됐어. 어? 할머니 염색하시면 안 돼요. 씨발 깜짝이야. 아니 무슨 뭐? 아니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데? 왜 나에게만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나가주시라고요. 아이 씨발 미친 할머니 아니야 진짜. 어이, 염색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놀래라. 아이, 외국인이 오셨네. 헬로. 면도기 주세요. 저기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이 아주 멋지시네. 어머, 깜짝이야. 많이 더우신가?
아, 왜 그러고 서 있어요, 아까부터? 저기... 아니, 그게... 수건... 조그만 아이용 수건이 필요해요. 일본 수건은 작거든요. 에? 번역이 잘못된 거겠지? 큰 수건 갖다 달라고? 오, 카와이 대신에 좀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몸이 커서요. 어우, 몸이 아주 다부지시네요. 근데 뭐 그렇게 몸이 크지도 않은데. 다른 게 커서요.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흑인 아저씨였죠. 하이 몰티쉬. 맑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에마치입니다. 목욕탕은 정말 오랜만인지라 너무 기대가 되는걸요. 뭐야, 뭐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야 뭐야. 어? 누구세요? 저 뭐야? 카운터 안 봐? 응? 카운터 봐라고. 할 건 해야지. 아, 근데 좀 무서운데. 아, 이 아줌마 눈깔이 존나 400 아니야, 씨발. 이 아줌마 쿵푸 허슬에 나온 아줌마가 생겼어. 물 대시오. 아, 수건 아니지. 치. 빨리 좀 오지.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줌마. 나가주시면 안 돼요. 손님 왔다. 나 그냥 무섭게 생긴 아줌마인 걸로, 400 아닌 아줌마인 걸로. 아이, 키가 너 나 키장남이라고 지금 놀리는 거야? 바디워시 물티슈 주세요. 여기요. 목욕탕 완전 기대하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죠? 뭐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상호작용이 안 돼. 저 할머니 이제 나갈 때 됐는데. 아니 뭐예요? 이 할머니 이상해. 이 할머니 무서워. 씨. 어? 아니 저기 여탕이에요 여기는. 나가주세요. 왜 안 되는데? 난 작으니까 어린이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어린이든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상한 새끼였네 이거 이거. 나가 있어. 어? 그 남자다. 그 남자. 단골. 어? 뭐야? 그냥 들어간다고? 고크 부동산? 아, 할머니 이제 가시는구나. 전화로 얘기해야겠다. 고크 부동산에다가. 저 남자 이상한 남자잖아. 저기요. 저기요. 고크 부동산에 연락할. 고크 부동산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나갈 수가 없는걸? 이상하다. 수건이랑 면도기랑 샴푸랑 주세요. 수건, 면도기, 샴푸. 안타사. 아, 여자였구나. 당신 젊은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있지 않았어요? 아, 대답하기 싫어. 빨리 차 씻어. 남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 동네 사람들. 왠지 빌런 느낌 나지 않아? 오늘은 빌런이 그렇게 많지 않네. 어? 어? 뭐죠? 이상한데? 어? 그 아저씨다. 양복 입은 무섭게 생긴 아저씨. 물티슈랑 수건 내놔. 새로운 알바구나. 난 게이치라고 한다. 사장한테 얘기 들었지?
아니 근데 아까 그 여자 어디 갔지? 이상하네. 아, 어? 저기 아무리 단골이라도 이게 목욕 이게 저 문신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아 사장 이상하다. 단골이면 문신하고 엄마 깜짝이야 왜 그래 왜요? 네 등을 좀 씻어주지 않겠나? 네. 단골이라고 하니까. 너 말이야. 왜 이런 곳에 왔지?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냥 목욕탕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라서요. 조영감 삼촌이나 뭐 그런 건가? 됐어. 이 목욕탕은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왔을 땐 이렇게 날 씻겨주도록 해라. 다음은 등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너 우리 조직에 들어올 생각 없나? 괜찮습니다. 뭘?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야. 내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다. 알겠냐? 뭐야?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뭐야? 끝났다. 끝났어. 아이고. 잘 있었냐? 야, 너 오늘 일 잘했다. 그 케이치 아저씨 왔어? 어때 보이든 코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던데요? 그래. 그래, 그러면 청소하고 퇴근해라. 케이치가 코피를 흘리고 뭔가 안 좋게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인장이 만족을 했다라는 것은 괴롭힘 당하고 있는 대상이라서 혼쭐 내주려고 했나 보다. 나도 지금 아까 그 아줌마 모자가 지금 계속 거슬리거든? 어? 아 오늘은 저 벽 닦기로 했지?
딱딱 갑자기 뭐가 확 나오더라고. 이 게임 웃긴 게. 죄송한데 영업 끝났어요. 영업 끝났다고요. 어? 아 제발. 아 제발. 누구시죠? 누구시냐고요? 씨발 누구세요 이 개새끼야! 어? 엄마! 씨발!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아. 아우 나 늙는 기분이야. 진짜 제발 하지마. 아 진짜 짜증나. 씨발 나 진짜 하기 싫어 이 개같은 게임. 아 맞다. 아유 오래가 뭐, 문제가 생겼네. 아유 이게 보일러가 오래돼가지고 그래. 오프로드만 하이때 목욕하고 있어라. 내가 고칠게. 오쉣 한 군데가 청소가 안 됐나 본데? 한 군데 청소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아닌가? 남탕 온도 개 낮은데.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로. 예, 누구세요? 또 왜 그래요? 왜 그래? 엄마! 하지마. 오늘은 여유롭게 목욕이라도 하고 갈까? 아이 좋다. 아이 좋아. 빨리 나가자. 그만하고 나가자. 제발. 엄마! 오리. 저기 실례합니다. 누구 있으세요? 어제 그분이신가요? 저 여기 직원인데. 오리 좀 던져주시면 안 돼요? 여기요. 왜 고맙단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왜 던져줘요 다시? 저기요. 아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씨발려 나. 아 왜 그래요 진짜 미친 여자야. 엄마! 어 왜 그래요? 던져줬잖아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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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すみません. 짜증나 이 씨. そちらにどなたかいますか? 私はあの 그만 그만 그만해 나 진짜 짜증나 그만해 그만해 아이씨 그만하라고 아 진짜 무서워 왜 그래 私はあの あ、 제발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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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남아위탑을 간센보살. 아, 꿈인가? 아 가기 싫다 알바 그만 아 안 할 걸 그랬어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누구세요? 할아버지 아저씨 잘 잤니? 목욕탕에 여직원이라고 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유, 뭐 시골이니까 가끔씩 그런 일 일어나고 그러지 뭐.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수상 적긴 해도 다 사람들이야. 귀신 같은 게 어딨니? 내가 뭐 귀신이랑 뭐 저주 이런 게 막 신경 쓰이고 그러면 목욕탕 근처에 있는 신사 있으니까 거기 가봐 한번 가서 신관한테 물어봐 나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걱정되니까 꼭 신사를 들려봐라 알바 좀 있으면 끝나니까 며칠만 더 부탁할게 신사를 가볼까? 어? 스님! 안았단가? 당신이 집주인이 말한 마이나사. 제 이름 마이나예요. 멀리서도 아주 잘 오셨군요. 좀 낯이 익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우리 처사님께서 뭐 곤란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욕탕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럴만합니다. 네? 당신으로부터
아, 사악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 오고 나서 뭔가 이 마을의 사악한 기운이 더 증폭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800만신들의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800만신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 씨발, 또 일하러 가야 돼. 네. 여기 직원이냐? 화로 수리 부탁받았는데 수리 끝났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여기 뭔가 좀 뭐 아휴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소름 돋는다니까. 말없이 일하고 있어. 말없이 장작을 집어넣고 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자 이제 네 갑니다. 가요. 물티슈랑 면도기랑 샴푸랑 줘. 뭐 달라고 하셨죠? 물티슈랑 면도기랑 샴푸랑. 할머니 대머리잖아요. 주라면 저희 씨발려나. 기대그래루? 이거 좀 들어줄래? 친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친해라서 걱정이 되는구나. 알겠어요. 손님 오셨구나. 남자 여자야? 샴푸랑 면도기랑 수건이랑 물티슈 좀 주세요. 아닌가? 뭐 달라 그랬죠? 어? 그냥 가져갔네? 어... 오랜만에 공포게임하니까 좀 지친다. 좀 귀신 나오고 이럴 때마다 좀 수명이 깎이는 기분이야. 어? 잠깐만.
여탕이잖아. 나가주세요. 여탕이니까 남자가 들어갔잖아. 귀엽게 생겼네. 장토. 나니? 뭐? 꺼져. 여탕 뜨거워졌다. 잠시만요, 손님. 어? 아까 똥녀 어디 갔어? 잘 늘어져 계시는구나. 기다리세요. 바닥 물기 좀 닦고요. 쉬운 게 없구나. 쉬운 게 없어. 물티슈랑 수건이랑 주세요. 칠라핀. 칠라핀. 칠라 칠라 칠라핀. 칠라 피 피. 병신이세요? 칠라핀. 아, 죄송합니다. 당신 아직 칠라 테케스의 신자가 아니었지요. 질라핀? 질라켓 테케스를 모르시는 건가요? 큰일이군요. 질라 테케스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신과 같은 존재. 질라 테케스. 질라 질라 질라핀. 질라핀. 집. 아, 꺼져. 뭐야. 100만엔에 이걸 준다고? 질라핀. 그런 돈 없어요. 이럴 수가. 나중에 울고 불며 매달려 질라 테케스는 당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겁니다. 아, 꺼져. 알았으니까 빨리 쳐 가서 씻어. 개놈의 새끼야. 아우, 마을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이 살아. 응? 저기요, 나가주세요. 질라핀. 질라핀. 이럴 수가.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나락으로 가라. 질라핀. 어? 아니,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나 나가요 그래도. 에이, 하나 깎였다. 어? 면도기. 여기 있어요? 쟤는 점술에 능통하여 손금의 비밀을 풀 수 있는데요. 손금 좀 보게 손 좀 주세요. 싫어요. 그냥 주세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손이네요. 여성분의 손은 오랜만입니다. 어디 보자. 이 마을과 깊은 연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을에 자랐나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그리고 여기 선 과거에서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육체적인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군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다음은 이 손에 있는 이 선은 원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군요. 네, 이것은 놔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별 미친 새끼를 다 보겠네, 씨발. 질라핀? 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칠라 칠라 칠라핀. 질라핀 핀. 칠라핀. 나
칠라테케스를 좋아했는지도. 질라핀? 어? 어, 남탕, 어, 개 뜨거워졌어. 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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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아저씨 내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온도 때문 아니었을까? 온도 때문이었을 것 같아. 제대로 내보낸 거 맞는 것 같아. 아, 웃긴다. 문이 닫혀있는데요, 들어가네, 이거. 됐어. 한 단계만 낮춰놓자. 아이, 개새끼. 저 남자 이상한데? 달라는 것도 없이, 다 달라는 것도 없이 막 들어가네. 수상한 남자일세. 이 남자 맞잖아. 지명수 배범. 누가 봐도. 왜 이래 이 남자? 난 토르라고 하는데 내 쌍둥이 여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은 잘 몰라요. 지금 이 마을에 있다는 건 아는데 혹시 저 포스터 있는 저 남자 맞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제발 믿어줘. 이 마을이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포스터를. 나는 맹세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오해야. 여동생에 대해 뭔가 알게 되면 연락 줘. 존나 느리게 나가네 진짜. 씨. 여동생을 잃어버렸나봐. 아, 또? 면도기랑 샴푸랑 줘라. 아까 그 치매 걸린 할머니인가? 그 할머니 친구인가? 치매 걸린 할머니 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왜 일로 가? 우유. 우유가 없어. 우유 달라고요? 바디오 씨. 고민인가? 알바하고 있네. 사회생활도 못 해본 것 같은데. 고생하라고. 할머니 우유 없어요. 우유 없다고 씨. 우유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가지도 않고 상호작용도 안 되고 뭐야? 내가 우유를 구해줘야 되나? 어? 뭐야? 누구세요? 저기 문신인 줄 알았어요. 등이 접히셨군요. 등살이 많으시네. 문신인 줄. 아 여기서 우유 꺼내줘야 되나? 여기 없는데 우유? 어 뭐야? 아 놀래라. 아 왜 우리 목욕탕에 저런 이상하게 기괴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온 거야? 면도기랑 샴푸랑 수건이랑 주세요. 엄마! 가나시미. 슬픔, 괴로움, 분노. 이 목욕탕이 아주 깊은 여자. 할머니, 우유 없다고요? 엄마! 오지 마세요. 임신하셨어요? 어, 뭐야? 이 여자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피부도 이상하고. 뭐야? 뭐 왜 또 깎인 거야? 왜 깎인 거지? 이 아저씨도 이상해졌는데? 아 제발. 아브날. 뭔데? 뭔데? 임산부를 받지 말란 얘기는 없었잖아. 이 할머니 아직도 안 갔어? 오늘도 좀 실수를 했구만. 괜찮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거울 청소 좀 해라. 샤워기로 얼룩 깨고 씻 닦고 천으로 깨끗하게 닦으면 된다. 그 할머니 사라졌어. 우유 할머니. 아 뭔가 청소 때마다 긴장이 된단 말이지. 끝났지?
나 간다. 왜 안 돼? 나 다 했잖아. 뭐 하라고? 아직 안 된 데가 있나? 아, 하나 있, 아, 있네. 아, 가고 싶어, 씨. 굳이 씻어야 되니? 엄마!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뭔데 이게? 사우나 끝났으니까 냉탕 가자고. 시원해. 씨발. 뭘 한 번 더, 뭘 한 번 더 하자고. 사우나를 또 간다고? 이 미친 여자 아니야, 이거? 됐나? 아, 시원해. 이 앞발이. 어, 몇 번이나 해. 미친 여자 아니야, 이거. 어? 그 할머니네? 아, 오유 오유는 우리 슈퍼에 있어. 네가 가지러 오렴. 아, 우유를 사다 줘야 돼? 뭔 게임하는 곳이네? 뭐야?
이거 저거잖아. 누굴 쏘라는 거야? 레지던트 이블이잖아 이거. 아이씨 한 판 더. 나 몇 점이지? 오, 9300점. 만점 바로 넘겨줄게. 한 판 더. Go. 억가다 이거. 지렸다 방금. 어 이거 어떻게 맞죠? 됐다. 아 1타 2피가 가능하구나. 오케이 11,075점. 엄마 왜 그래요? 얼굴 역시 눈이. 이 상자 있는 걸 다 진열하면 우유 줄게. 하라는 거지? 아 이렇게? 아 회전. 아니 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 몇 개야? 아니 씨와 이걸 나한테 다 하라고? 아 졸라 짜증나네 진짜.
진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라고? 각 층의 상품을 잘 보라고? 아, 어? 그냥 노란색이 되게끔 해놓으라 이 말이지? 됐어. 여기서 됐어. 내가 일하러 와서 이런 것까지 하겠니? 아이씨. 아, 짜증나. 이 조작감 거지 같네, 진짜. 다 됐죠? 아니 좀 선 넘으시네. 아 우유 구하러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매에 된 거 아님? 아 스킵 있네? 퍼즐 스킵. 아 졸라 귀찮네. 아이 퍼즐 스킵한다니까 이 미친 아줌마야. 아 안 해. 스킵. 와. 네가 하라고 장난해? 씨발 이런 걸 나한테 왜 시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고양이 네가 해. 마에. 우유 들고 가라. 아 또 닮았단 얘기 지겹다. 닮았단 얘기도 지겹고. 아 얘기 그만해. 시끄러. 미친 할머니. 됐죠? 나 이거 딸의 팔찌 돌려줘. 내 딸의 소중한 팔찌. 요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엄마! 오! 오!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발작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요? 왔다가이. 아. 기가ついたかい? 정신이 들었니? 비꾸리시다요. 야, 진짜 놀랐다. 너 죽는 줄 알았네. 죽으면 안 되지. 아, 아니야. 알바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목욕탕 이상해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안하구나.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이 할아버지 뭔가 숨기고 있네. 이 할아버지 뭔가 숨기고 있어. 죽은 사흘째인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거야.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마이나산? 마이나씨? 마이나산 계신가요? 어? 그때 그 스님? 네, 접니다. 아, 요갔다. 아나타노 당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목욕탕의 지하로 좀 와주시겠어요? 보일러실의 지하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죠.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가줄게. 근데 스님 저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엄마! 나 이모토의 거. 아직까지는 여동생에 대한 소식 없는 거니? 아니요. 그래? 그런데 너 이름이 뭐야? 얘기 안 할래요. 할아버지다. 아닌가? 고구마 장수? 어이, 이름이 고구매야, 고구매. 귀지에 답해라. 1번 문제, 고구마와 닮은 장기는 무엇인가? 고구마와 닮은 장기는 간? 소다. 소다. 고구마는 간과 똑같이 생겼지. 고구마를 먹다 보면 말이야, 마치 간을 먹는 것 같아. 다이니모.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보지.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고구마에서? 체리시앗? 체리시앗 먹으면 복원은 죽잖아. 고구마에 싹에 독이 있나? 고구마 싹 먹지 않나? 아무도 몰라? 검색 한번 해볼게. 고구마 싹을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 싹을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구마의 난싹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아요. 아, 그래? 그럼 체리 씨앗은 먹어도 되나요? 검색해볼게. 체리 씨앗을 먹어도 되나요? 체리 씨에도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육과 함께 씨를 삼키면 안 돼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은요, 몸에서 터지면은 독성 반응을 일으켜요. 아, 죽지 않는 것은 고구마의 싹이군요. 이대로. 좋아.
안타깝게도 고구마의 싹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3번 문제. 눈이 있는 음식은? 개, 사람, 쥐, 고구마. 눈이 있는 음식? 고구마에 눈이 있나요? 고구마에 눈이 있다고? 근데 자꾸 두 번째 문제까지도 고구마 관련된 것만 했으니까. 고구마 눈? 고구마에 눈이 있어? 고구마겠지 뭐. 고구마에게는 싹이 있지. 4번 문제.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마을에 왔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워서 금방 유명해졌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점치겄는데 자신의 옆에서 일하게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를 빼앗겼다. 그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 에? 이거 설마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정하는 건가? 감금이 났지. 글쎄, 어떤 게 좋아 보이나. 마지막 문제.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아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어떻게든 도망칠 거야. 그래. 쏘까나. 장난은 여기까지 하지. 그렇군. 굽고 있는 고구마의 상태를 좀 봐주겠나? 어? 신발장 열쇠가 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군요. 3번 신발장 열쇠. 타일. 들키지 말라 그랬잖아. 아, 막아놨네. 201호의 열쇠? 지금 못 나가잖아, 201호로. 아, 쉣. 갑자기 게임이 스릴러로 변했다. 확실한 건 칠라스아트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주인에게 들키는데. 그렇지 이거야. 왜 안 가? 여기 숨는 게 아닌가? 저 할아버지 아랫도리에 고구마가 달렸어. 방금 나만 본 거야? 그러면 숨을 곳을 찾자.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 숨을 만한 곳이
없는데? 배를, 어?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땡치고 바로 가는 거야. 땡치고. 쏙 갔나? 잘 가시고. 자, 되게 밝아졌다 여기.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아닌가? 뒤에? 어? 있다. 가자. 와. 스님 계신가요? 스님, 저 왔어요. 지하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님, 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스님, 뭐야? 스님, 뭐야? 괴물잖아. 어, 뭐야? 설마 진짜? 사망 플래그? 이게 걸려서 안 빠지는데? 어, 빠졌다. 어, 뭐가 있네. 가위? 움직였다. 내 배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살아있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지켜줄게. 내 사랑하고 소중한 아가. 나도 힘낼 테니까 너도 힘내. 미안해. 그 녀석 마음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아, 전에 일했던 여자 온다. 어? 스님. 와주셨군요. 옛날에 이 목욕탕 주인이 한 여성에게 매료되어 어이없게도 이 지하실에 감금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여성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집주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쌍둥이를 낳았고 출산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성은 24살, 당신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공포에 휩싸여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는 쌍둥이에게 토우루와 에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동보호시설에 그 아이의 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여성의 두 아이를. 여기서 세상을 떠난 여성의 이름은 요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코의 아이가 돌아왔군요. 어? 내가? 에레나, 너가 요코의 딸이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우부매가 되어 집주인에게 시익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우부매에게, 우부매가 뭐야? 우부매? 우부매 검색 한번 해보자. 우부매. 일본의 여성 요괴래. 여성이 출산 도중에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은 우부매라는 게 된대. 우부매가 이렇게 생겼어. 일본의 그 귀신 그 저 신화 속에 있는 요괴라고 하네. 이렇게 생겼어. 여성이 출산 도중에 아이가 사망해서 그 슬픔으로 인해 요괴가 되었다는 설. 동아시아계 상상의 동물, 동물이 아니라 이제 요괴 뭐 이런 건가 보지. 우붐에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우붐의 아이를 우붐에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어? 그래서 날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스님? 우붐의 저주 때문에 마을에 저주가 씌어서 목욕탕 주인이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붐의 딸인 나를 이곳으로 유인했고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가 우붐의 우리 엄마가 죽은 날과 똑같은 날에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우붐의를 성불시키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으려고. 그거네. 나는 저주를 멈추기 위해 당신의 오빠인 토오루를 불렀습니다. 아, 토오루가 우리 오빠였어? 나 이름 안 가르쳐 줬잖아.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겠지요. 당신의 오빠가 죽는 것이 더 낫겠지요. 도망치세요. 집주인에게 붙잡히기 전에. 저 도망갈래요, 스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스님. 스님은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으려고 한 거지. 할아버지에게서 도망쳐야 되는데. 헐, 여탕 막아놨어. 여탕 막아놨어. 미친 할아버지.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엄마! 듣기 싫어. 뭔 소리야. 뭐야, 타임어택이 왜 있어? 뭔데? 뭔데? 뭐 하라고? 청소 빨리 하라고?
뭐 어디 아 씨발 어디 청소하라고 이 개새끼야.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뭐야 저거. 오케이 확인. 아! 준비. 시작. 하지마, 씨발! 아니 물만 끄지 말고 다 끄라고? 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닦는 게 있었어? 이제 물. 뭐야 씨벌. 그만해 씨벌 새끼야. 그만해. 어 그만해 이 씨벌 새끼야. 여 씨벌 새끼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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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씨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아이, 그만하라니까! 시간 얼마나 있지? 밖으로 나가라고? 헤헤, 도망 가야지. 어, 도망 안 가죠! 도망 안 가죠! 도망 안 가죠! 영초, 영분 영초 다 됐는데? 버그인가? 뭘 채워야 되나? 이상한데? 이거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버그 같아, 버그. 어? 뭐야? 아니구나. 아씨, 아 짜증나 진짜. 버그 졸라 짜증나네 진짜. 아 쉣. 빨리 넘기자. 마이너스. 아 이모. 아 버거 진짜 열받는다. 어 이름 알려주자. 이름 알려주자. 너네 오빠잖아. 나 오마 마이너 인잖아. 오이 너 흐저기르나. 시야
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바보다. 할아버지 바보예요? 아, 근데 이거 버그가 좀 짜증난다. 버그를 고치고 게임을 리뉴얼했으면은 다시는 버그가 안 생기게 해야지. 스님, 스님. 할배요, 빨리 오이소. 자, 이제 실수 없이 해보자. 레디. 파이트.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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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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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됐다. 뭔데? 청소로 퇴마하는 건 처음이네. 빡빡빡빡 닦아야지. 청소로 퇴마를 하다니. 재밌는 게임이야. 조작감이 쓰레기라서. 끝. 뭔데 또? 무슨 미션인데? 뭐? 응,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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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조절. 뭐야, 어쩌라고? 어어? 아이, 걸렸다. 어어, 오지마. 온도 조절 기믹. 온도 조절 기믹. 설마 처음부터 아니지? 진짜 장난치지 마. 아, 자, 제발.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좀 짜증나는데? 야. 어, 여기서부터다. 응, 들어가. 응, 들어가. 들어가.
오래 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서리를 닦아줘야 되네.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그 기믹을 안 알려주니까 모르지. 빠르게 뿌리는 건 없어. 물 조절 같은 건 없고 모서리랑 모서리를 닦아줘야 돼. 물이 흐르게끔 위에서 아래로. 고. 이렇게 해줘야 돼. 왼쪽이 뜨거운 물이고 보통 오른쪽이 차가운 물인데. 아, 오른쪽이 차가운 물 맞아. 오케이, 알았어. 됐다. 끝. 가자. 어? 엄마! 깜짝이야. 와. 온다. 늙어서 나 못 잡죠. 어? 아이템 안 들고 있는데? 201호 없는데? 숨을 데 없나? 어? 엿보기 구멍이다. 어? 안 돼. 뭔 소리야? 나 어디 숨어야 돼? 나 어디 가야 해? 엄마, 자식 좀 내줘요. 엄마, 자식 좀 내주세요. 엄마, 자식 좀 내주세요. 엄마, 자식 좀 내주세요. 엄마, 저 아저씨 혼내주세요. 엄마, 저 아저씨 혼내주세요. 잘했어요. 엄마! 컷신인가? 끌려간다. 오빠 도와줘. 오니찬 도와줘. 근데 게임 분량이 상당한데 이거?
오니짱 도와줘. 다스케테 오니짱. 오카상. 게임 잘 만들었다. 칠라스아트 게임 중에 최고다, 최고. 배드 엔딩인가? 헐, 나 불태워 죽이나봐. 배드 엔딩이랑 해피엔딩은 어떻게 나뉠라나? 엔딩이 한 6개쯤 될 것 같은데? 뭐 도망친다 뭐. 어 뭐야, 엔딩 1. 오, 좋다. 뭐야? 아. 아, 여기서부터 엔딩 계속 나뉘는구나. 마이나상. 아, 오케이. 이거 엔딩을 좀 보자. 지옥 전탕? 엔딩. 아. 엔딩 모음 없나? 어, 엔딩 여러 가지 나오네. 수탁님 거 보니까. 어, 이거 진짜 무섭지? 하고. 아, 여기서 안 잡힐 수도 있구나. 어, 잡혔잖아. 나가라. 네. 자, 이제 지금 바로 도망가요. 집. 알겠습니다. 가나라즈 타 102. 이름을 어, 에레나 떴어. 아, 에레나라는 이름이 해금이 되는구나. 에레나라는 이름이 해금이 되는 거야.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가면은 미친, 왜 이렇게 잘해? 왜 잘 써? 못 들어가는데. 된다. 백이오. 뭐야? 할배한테 두드러 맞고? 도와줬구나. 뭐야? 어. 오빠가 숨어 있다가 할배한테 불질러 버리네. 사키와. 나 됐구나. 서러서러. 건가 봐. 어, 잘 생겼. 그도. 아, 아노 센토니 니에가 건가 설마? 아니었어? 아, 이렇게 다른 엔딩?
어, 뭐야 뭐야? 뭐야? 신강 가서 퍼즐 풀면 진행 되겠네요? 아, 신강 가서 퍼즐 풀고 산모의 혼이 또 세상에 풀려나 우붐의 우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야? 다 할아버지 잡히고 갑자기 엄마가 나와. 저의 오니짱이었나? 뭐지? 엄마가 뭐야? 멈춰! 뭐야 이거? 아니 내 녀석은 라운드 원 파이트.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이게 맞아? 그럼 아닙니다. 스님이 그냥 보다 못해서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버리네. 이게 가장 해피엔딩이네. 우유 없어요. 예? 무슨 시점이야 갑자기. 가다가 뭐니 이제 보이시죠? 그 서 있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예? 저 지조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잘 봐봐. 봐봐. 저 코너에 보이시죠? 그 서 있는 엄마. 있는 거. 어? 이런 분위기가 천서. 아, 재밌다. 재밌어. 어. 재밌다. 재밌습니다. 버그가 조금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굿. 좋은 게임이야. 좋은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어졌어. 굿. 아니야, 환불 못해. 2.8시간 하면 환불 못해. 스팀 정책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때는 게임이 좀 미완성이었잖아. 그때는 게임이 좀 미완성이었어갖고. 아무튼 재밌게 오늘. 아, 근데 게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네요. 내일은 여러분들, 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 방송은 저, 예, 성지의 명곡 있습니다. 성지의 명곡 MC 더 맥스 팬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녁.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시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지 한번 더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게임하는 선택 되게 좋았다. 오랜만에 재밌었어. 가볼게요.